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거룩한 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합시다. 아, 더운 여름에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고요. 우리 찬양단도 숫자가 안 줄고 계속해서 그렇게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여러분, 네. 무덥지요? 34도, 35도, 36도, 37도, 38도. 체감 온도는 40도를 오르내리고 온 나라가 찜통 같아요. 그런데도 상가 들러 안 가고 바다로 안 가고 예배들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팥빙수 같은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무거운 주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좀 미안하게 돼요. 그러나 이을 치유란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이때 또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목은 죽음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뭐 이웃에서 가족의 자세가 아니고 본인 자세의 자세입니다. 본인 자신의 자세입니다. 가족이 아픈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상하겠죠. 본인 자신의 자세. 예. 자, 확실한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혹 주님이 빨리 오시면 들림받을 자도 있겠지요. 인생의 3대 사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건데요. 2대 사는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그럼 묘비명에 보면 짧게 쓰면 몇 년 며칠 생, 몇 년 몇 월 며칠 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잖아요. 제가 뭐 경상도 조식 가문에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조식 가문에 경상도더라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자기 한평생 살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념과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죽음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는 모르잖아요. 나이 많다고 꼭 빨리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MDIB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저보다 14살이 많아요. 그래서 90을 넘었어요. 90이 넘었는데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셨는데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젊은 목사님이 얼마 전 하늘나라 갔어요. 그 순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안 두고 살지요. 또 나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동기가 90명인데 45명이 죽고 5명만 남아서 그중 한 사람은 자기요. 근데도 죽음은 염두에 안 두고 땅에만 관심 두고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거나 병원에서 당신은 암이요, 당신은 불체병이요, 당신은 몇 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죽음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하고 왜 하필 나에게 나이도 젊은데 하면서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죽음이 자기에게 바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죽음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네, 라는 점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도답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과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요,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신 대로 집사 때 교회를 개척해서 41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순리로 받아들였어요. 그저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순리다, 그지? 이치다지.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한문 중생 정한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왔고 하나님 허락 기한 동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리다. 이제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불러가실 때가 됐구나. 순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노니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과 평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예, 소망과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산 소망이시고 생명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은 예,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별과 질병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사탄이 그리고 밤이 있는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예, 그런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불안하고 죽고 보면 어떻게 되지 그러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 후의 세계를. 예,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우리 집이 천국에 있다는 걸 사실을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이 땅에 살 때는 별 차이가 없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항상 기뻐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라. 이 이야기는 건강하게 살 때, 사업 잘 되고 잘 살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야기 아니고 병들었을 때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짜증내면 왜 하필 나에게입니까? 나는 나이도 젊은데 이러면, 그러면서 만약에 이사를 떠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생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는 말 끝까지 말씀 순종하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죽음 앞에서도 이 감사와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네,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요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한평생 믿고 사는데 죽음 앞에서 더욱 십자를 붙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흔들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우리 참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산소망,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예수 잘 믿던 권사님이 중병에 들었어요. 한 분 하기도 어려운 수술인데 수술이 잘못돼서 다시 수술 받게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제가 문병을 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이제 병상에 앉았는데 풀이 팍 죽었어요. 고기를 푹 쉬고 있는데 얼굴에 시리가 가득합니다. 감사 기쁨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습니까? 예. 목이 마른 소리로. 예수 믿습니까? 예.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안 죽고 이 땅에서 길이 무궁토록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죽을 때 예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권사님, 그렇다면 왜 이래 실이 빠져 있는 겁니까? 왜 이래 낙심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겁니까? 입으로는 민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막 쏟아부었어요. 위로 한마디 못하고 막 쏟아붓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눈에서 눈물보가 터졌어요. 그냥 소리 없이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는 보고 기도해 주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수술도 하지 않고 건강 회복해서 나왔습니다. 막 제가 쏟아부을 때 이 한평생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시던 그 권사님이 다시 주님을 붙든 거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멋진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빛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답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 잃지 않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뭐 어떤 것이 바라는 자세일까요? 그것은요, 죽음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버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믿음 좋은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요. 이분이 믿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나 직접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약도 안 먹고 하나님 직접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낸 삶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기도 하지만 의사의 손길, 간호사의 손길, 의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예, 먹을 때 그것이 바른 자세다. 저도요, 아이고 뭐 먹는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이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예, 약도 먹게 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 안 죽으려고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이도 나 많지 않고요. 뭐 이런저런 내 특별한 사정 아셔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오래 살려고 말버둥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해야지요. 고쳐달라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장수가 복입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안 죽으려고 발동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입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해 놓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살려고 애를 쓴 분이에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 침략한 겁니다. 이 그 유다 왕국의 군사로는 감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힘입니다. 막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방법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 군사를 갖다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휘어잡던 아수르 제국 군대가 유다 왕국을 점령하려고 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신흥 제국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있었는데 바벨론 네, 왕이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들고 또 아수르 제국 군대로부터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 군대를 막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냥 붕 뜬 거죠. 그래서 사진한테 보물창고도 열어서 다 보여주고 무기고도 열어서 다 보여주고 보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우쭐대고 막 다 보여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너무 서운해하신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했던 믿음의 그 자세대로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년 후에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지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이제 왕이 죽을 테니까 죽음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요.
그것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백을 향하여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산거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 고쳐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면서 왕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어요. 이사야가 왕한테 죽음 준비하라는 소리를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기도소를 들었다. 가서 전해라. 병 낫고 15년 생명 연장해 준다고 해라. 그래서 그 병이 낫게 되고 생명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 바벨론 지역의 군 사신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무기고 보여주고 보물고 다 보여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이고 산성이고 피할 바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제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 바벨론 지역의 사진들이 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구나. 그래서 아수르제의 군대가 멸망됐구나. 야, 이 나라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렇게 하고 갔을 텐데 그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무기고 무기 보여주고 보물고 보물 보여주는데 그들이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 이사야에게 시켜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여준 그 보물 이 모든 것은 바벨론 제국에서 다 거두갈 거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환가해 될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내 대는 일을 행하지 않고 내 후대 일을 행하겠다 하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왕기하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난년 후 한 3년 후에 이 므낫세 생긴 거지요. 그래서 그가 안 죽으려고 통곡 기도할 때 자기 이어 왕이 될 아들이 없었기 때문도 이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는 55년을 통치하는데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단추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 왕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놀란 응답 받은 것은 좋지만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손께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이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해서 나라에 멸망되는 이런 일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백성으로부터 늘 높임받고 하늘로부터 그늘 사람을 인정받고 그렇게 생명 연장 안 받고 잘 좋은 일만 하다가 바로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고 해서 복만 아닐 수 있다. 그지? 오래 사는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그지? 예, 그죠?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 손에 겸손히 믿음으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성도가 믿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 죽음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히 죽음 앞에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예, 더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을 때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니까요. 그리고 공산주의 제일 큰 적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 집대성한 칼 막스라는 사람은, 그가 죽을 때 하인이 이제 비서가 그랬어요. 마지막 남길 말씀 주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는 그랬어요. 예, 시끄러워! 나가! 하고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끝입니다. 이 막스 이론에 입각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이룬 이 독재자 스탈린이 죽을 때 그의 딸의 증언에 의하면 두려운 눈, 무서운 눈을 갑자기 일어나서 뜨더니 두리번거리더니 왼손을 들어가지고 그 두렵고 불안한 무서운 눈으로 그러다가 그 왼손이 떨어지면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본 헤프 같은, 예, 목사님 같은 분은 이 히틀러 독재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 성도들 몇 사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사형 집행을 위해서 군사가 와가지고 그를 붙잡아 갑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이제 다 끝입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나갔고 다음날 그는 순교했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예, 음악가예요. 찬송을 많이 짓기도 하고 예, 형을 찬양 찬송으로 형을 많이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한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그가 죽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 아, 만족하다, 만족하다 하고 생을 떠났어요.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인간의 가장 예, 본분, 큰 사명이 뭡니까? 하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 죽음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내가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면 살고 그저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겠다면 끝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게 좋다고 하죠. 내가 뭐 오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 대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는 내 주님 곁에 가 있는 것을 더 원하고 나한테 더 좋다. 그러나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지 않음으로 성교하고 더 하는 기뻐한 일 많이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나의
예, 기회에 가까웠도다. 죽을 임박했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예, 살아도 주님 영광, 죽어도 주님 영광.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멋진 최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 죽음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게나 성도들의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될 때, 그때는 사는 것이 더 좋고 집만 되고 예, 하는 영광만 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 더 하는 게 영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꼭 오래만 사는 것이 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 죽음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많은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는요 힘써 더욱 사랑하는 내 주님을 사랑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입니다.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을 흔히 롬팔 28 하면 다 외우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 앞에서나 모든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주님께서 예, 합력하여 아름답고 유익하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야곱의 아들이 열 둘인데 그중 열 한 번째 아들이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모함에 빠져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을 할 때 주인이 너무 좋게 봐가지고 가정 대소사를 거기에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때 그가 내가 무슨 적이 했다고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오면 나를 종으로 팔아? 하고 그런 자세로 원망불평하며 정말 그냥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가면 총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와서도 밝게 건강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쁘게 보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인도 너무 밝고 젊은 청년이 이쁘고 건강하고 밝고 지혜롭고 좋다 그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데 그냥 그 부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에게 누멜 뒤집어 씌웠어. 그는 누멜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것도 못 지켜줍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했으면은 그는 감옥에서 별일 없이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고 지혜 주고 꿈까지 해석하는 능력도 주고 막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 오기 그 감옥에 사물국에게 맡깁니다. 아 거기서 그렇게 밝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애굽 왕이 이상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니까 막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꿈 해몽자를 찾는데 뭐 해몽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꿈 해몽하러 간 겁니다. 가서 꿈 해몽을 듣고 왕이 그냥 무릎을 치고 손을 치면서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냐면서 너가 총리가 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고 이 나라 모든 사람 너 명령 없이 손 하나 못 늘릴 거다. 그리고 감옥에서 와가지고 바로 그냥 총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거두고 거두고 거두어서 대단처럼 공부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거 꿈을 해몽해준 대로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냥 그 흉년 속에서 애굽 백성과 애굽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 흉년 속에서 그 근방에 살던 자기 아버지와 형들도 그 굶어 죽게 될 때 다 자기가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100명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애굽으로 갔지만은 약 400년 후에 300만 명 정도 가까운 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렇게 자기 가족을 살리고 원수를 가서 살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애굽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살아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합력하여 유익하고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좀 더 빨리 불러가면 좋겠다. 10분 빨리 불러가실 거고 아 좀 더 두고 좀 써야 되겠다 하면 그냥 더 좀 머물게 하실 거고 아 사람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빨리 죽으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하고 유익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마지막에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힘을 내서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알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남은 시간 아직도 남은 건강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요. 선한 일에 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합력해서 선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체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고 죽음으로도 정말 성도답게 승리하여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